한 단계 더 맛있어졌네. 기름이 확실히 더 있어서 좀 더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거미 여러분들. 거즈TV의 거즈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모아서 식사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날은 세이가 양고기를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디 없나요? 라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나오는 가게가 여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치류라고 해서 옛날부터 들어봤는데 이제서야 오게 됐네요. 제가 방문했던 가게는 이치류라는 양고기집 중에 논현역점라는 데를 찾아왔습니다. 자, 메뉴판 같은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적어놔 있지만 궁금하시면 전제시키고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어떻게 시켜야 되죠? 저희가 이제 고기는 제일 위에 있는 살치가 가장 담백하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실수록 기름이 많아지면서 육향이 진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걸걸 먹고 싶은데 어떻게 시키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많이 드시고 오늘은 꽃갈비가 매진 데가 이게 4개 시키면 많아요? 뼈 있는 것들은 뼈 제외하면 무게가 이제 조금 많아서 네. 4인분이시면 충분히 4개를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날은 특 양고기 생 살치살, 양갈비 생 등심, 고급 생 양갈비 시켰고 제거급 브랜치 랙 하나 4인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달 전에 홋케도 다녀왔을 때도 그랬는데요. 스프 카레도 같이 파니까 오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부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밥은 1인당 하나씩만 주문 가능하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사케 같은 것도 있고 소주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치류라는 게 어떤 거즈비를 가지고 영업하고 있냐 설명도 적어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사인도 있었지만 저는 막상 누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찍어놨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카운터석만 15자리 보이는 데가 다라고 들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즈TV의 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즈TV의 거즈입니다. 네, 안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자, 앞에서 이렇게 이잔탄로 구워주시는 스타일이라더라고요. 이날도 역시 메뉴판 위부터 순서대로 갔었습니다. 여기에 샌드심 보이고 여기가 살치살입니다. 양갈비 프렌치레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여기는 저녁에만 영업하고 저녁에 5시부터 11시까지인데 밤에 10시 라스트 오더입니다. 근데 여기가 주차장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먼저 주차하고 우리 50m 걸었나? 걸어왔습니다. 여기 언제 생겼어요? 저희 지점은 생긴 지 8년 정도 됐고요. 이제 홍대에 있는 게 본점인데 홍대 본점은 15년 정도. 여기도 8년 됐다고요? 네, 여기 8년 됐어요. 오래 가셨네. 보니까 미슐랭에도 올라간 별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올라간 건데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2호점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합쳐서 15개 있더라고요. 5개까지는 직영점이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식으로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 먼저 얌바나 대파부터 구워주시네요. 이것도 양고기 기름을 가지고 구워주시니 나중에 먹어보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빵이에요, 그게? 네, 식빵에 기름 먹어요. 아. 그러다가 그거 버려요? 네, 버려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아. 키가 있는 상태로 준비해드리고 드시다가 네.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소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먹방 유튜버예요. 어떠십니까, 선생님?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치살보다 훨씬 기름이 많은 느낌이 있고요. 육즙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이 더 있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맛있어졌네. 기름이 확실히 더 있어서 좀 더 맛있어. 저희가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자, 양가르비 올라갔습니다. 저희 담당해주셨던 분이 젊으셔서 기름 있는 부위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양가르비보다 프렌치레그 더 맛있어요? 아, 이거 네, 개인 취향인가? 근데 저는 프렌치레그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프렌치레그 이제 내장을 싸고 있는 부위라서 기름이 훨씬 많고 육향이 좀 더 진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구워주시네요. 자, 이것이 스프 카레용 야채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근데 아까 스프 카레 뭐 3만 얼마였잖아요. 많이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스프 카레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삿포로 가도 그런 가게 없으니까. 카레는 카레만, 양고기는 양고기만. 좋은데? 두 가지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카레가 맛있어. 네. 카레만 드시러 오시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런치로 카레만 바르면 돼. 맛있는 것 같다. 그지세야? 맛대. 자, 그 양가르비에 뼈가 떠 있는 부위도 잘 구워주시네요. 야, 왔네 너도. 히히히. 우리 먹방 같이 하자. 짠. 소금 살짝 찍자.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기름이 있는 부위라서 와,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스프 카레용 야채도 슬슬 완성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렌치레그. 자, 프렌치레그도 이렇게 잘라주셨습니다. 자, 카레 안에 양고기의 기름으로 구운 야채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주반장님이 간접 추천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찍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담백한데요? 지방이 같이 낀 부분이 살아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양가르비보다 더 기름이 많게 느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담백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스프 카레 나왔습니다. 굉장히 야채가 많죠? 역시 북해도에서 먹었을 때 스프 카레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구워주셨었습니다. 브로콜리. 카레 좀 덜어드릴까요? 네, 여기 좀 주세요. 너 야채 안 먹지? 국물 만들까요? 카레도 맛있네. 잠깐만, 이거 카레 라이스로 먹어봐요. 그 구운 양고기가 들어가니까 양고기 기름이랑 같이 섞여 있는 맛이 이를 뿐이네. 자, 그리고 오차즈케도 있다고 해서 오차즈케 육수도 부탁했었습니다. 일부러 전 밥을 남겼었습니다. 오차즈케 할 때 육수, 오차 자체에는 간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먹었을 때는 굉장히 담백한, 오히려 뭐 좀 싱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찍어 먹었었던 소금을 조금 넣고 간을 맞춰서 마지막에 먹었었고요. 자, 그리고 오차즈케가 너무 순해서 저는 여기에 다른 메뉴 중에 유즈 코쇼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받았었습니다. 유자하고 코쇼로 만든 스파이스. 저는 이게 간력 추천입니다. 어느 정도 좀 자극적이면서 스파이스 되어 있는 맛이 일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먹을 때는 유즈코쇼 한번 찾아보세요. 세이야, 안 먹겠다 했던 사람이 잘 먹네. 세이야, 너 안 끝났어? 어차피 어떠십니까? 맛있어? 너 오늘 살이 쪘다. 바이. 어땠어? 세이는 오늘 베스트 뭐야? 첫 번째 고기야, 두 번째 고기야, 세 번째 고기야, 네 번째 고기야. 다 맛있었어요? 아빠는 다 맛있었지만 특히 두 번째 나왔던 등심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저희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거지TV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세아야.
바이바이. 반대.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담백한 살찌살부터 시작하고 점점 계단을 올라갈지를 사실 알았었는데 제 입맛이라서는 샌드신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비랑 기름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양가르비나 프렌치릭은 제 입장에서 조금 기름이 많은 느낌이 있었지만 근데 또 이런 것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아닐까 싶고 스프 카레 같은 경우에는 카레 베이스 자체는 맛이 괜찮았는데 비교하게 되면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케더에서 먹었던 특히 야채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야채 원물 차이인 것 같은데 서울 주변에 15개나 있으니까 각각 매장을 찾아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날은 여기서 양고기 먹으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 후배 중에 이르제 셰프라고 해서 지금 원주에서 이르식당이라는 양고기 집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서 먹었던 양고기 아직도 머릿속에 잊지도 못다네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다녀올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원주 쪽에 가실 일이 있으면 거기 다녀오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소리를 마지막에 멘트로 해놓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